행전이라고 해요. 행전. 행전을 두 분. 자. 자, 이 고리가 달려있는 부분을 가운데로 하셔서, 안쪽으로 하셔서 착용을 해주세요. 안쪽으로, 예. 네. 자, 명칭이 뭐라고요, 여러분? 행전. 행전이라고 합니다. 예, 네, 안쪽으로 묶어주세요. 네. 네, 네. 이렇게.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, 그 중에. 남녀 불륜이니까, 원래가. 원래 이제, 의상복이 지금. 주로 남성이 입었죠? 예, 예. 그치, 왜 여성이지? 여성이니까. 21세기니까. 예. 남성복을. 대만이 엄청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. 저희가 여성이니까. 학생들. 저희가 학생 입장에서. 선생님은 이건 복포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안쪽에 고름이 하나 있어서 문제를 없으시고요. 중요한 거는 한복 옷걸음 매시는 것이 오늘 오시는 분 어렵지 않죠? 한복을 옛날 안 입어보셨는데 한복을 옛날 안 입어 그렇게 입으시니까 두 분이 달리 보이시네요. 예. 진짜로 오. 다시 손으로 카메라로 사진 한번 찍으시고 걸음을 매실 때 네. 짧은 걸음이 위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게 그 다음에 긴 고름을 가지고 볼을 만듭니다. 이렇게 돌려서 자, 왼쪽 가슴 쪽으로 향하도록 볼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커플로 얼마나 합니다. 그러시네.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자, 이것의 명칭이 술띠라고 합니다. 이건 뭐라고요? 술띠. 술띠 세 번 해보세요. 술띠. 새로운 영어를 접할 때는요, 적어도 성문을 해야 기억이 딱 된다고 해요. 술띠. 세 번 해보세요. 술띠, 술띠. 술띠, 술띠. 먼저 해드릴게요. 아, 너무 길이. 나는 길이가 어울리네. 잘하네.
무령도 않고 막 어깨 올리시고. 다행히 크신 것 같아요. 아직 멀었어요. 다시 이 술대를 한번 묶어줍니다.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끈을 만들어주시고, 이쪽 내려와서 끈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셔야만 나중에 잘 풀린다는 거예요. 이것만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게 길이가 길어서 이것을 두가지 해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것이 바로 이 유곤이라고 합니다.